캐딜락 한국 판매량 중 대형 세단 CT6는 전체 판매의 35% 차지하고 있다. 사진 GM 코리아 창립 15주년을 맞은 한국 GM이 철수설로 공경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 GM 제너럴 모터스의 고급차 캐딜락의 국내 판매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캐딜락 수입 판매사 GM 코리아는 올 연말까지 수입차 시장에서 2천 대 판매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캐딜락 한국 판매량은 1,100여 대. 전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3년간 2조 원의 적자와 갑작스런 최고 경영자 CEO 교체, 경영권 유지 계약 만료, 글로벌 GM의 해외 사업 구조 조정 등이 겹치면서 실적이 부진한 한국 GM이 철수할 것이란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로 인해 대중차 쉐보레를 팔고 있는 한국 GM은 극심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내수는 20 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임스 김전임 사장이 노동조합과 올해 임금 교섭 중에 사임해 지난달 카허 카젬 사장이 부임했으나 아직 노사 문제 실마리를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반면 캐딜락은 올 들어 9월까지 1,375대 팔려 전년 동 지난달에는 월간 판매량이 브랜드 출범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물론 한국 GM과 GM 코리아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됐으나 캐딜락이 같은 GM 계열사 브랜드인 점에선 고무적인 일이다. 최근 수입차 시장에서 럭셔리 고가 차량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캐딜락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주요 모델로는 대형 세단 CT6,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XT5 등 6천만에서 8천만원대 가격의 차량이 판매 상승을 이끌고 있다. 캐딜락 관계자는 CT6와 XT5가 전체 비중의 55%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캐딜락 사업을 이끌고 있는 GM 코리아 측도 한국 GM의 위기 상황이 완전히 별개라고 보긴 어렵다. 캐딜락은 GM의 최고급 브랜드로서 미국 본사에서 쉐보레, 캐딜락 등의 한국 판매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GM 관계자는 한국 GM 창원 공장 등은 GM의 소형차 전진 기지여서 글로벌 GM이 소형차 생산의 허브 역할을 하는 한국을 당장 포기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랜논의 한경.com